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정비법 중에서 여러분 교재에서 139페이지 정비사업 시행자부터 갈까요? 전체 그림부터 확인합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정비사업 하겠다라고 큰 틀의 그림을 제시하는 것을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이때 이 정비 기본 계획의 주된 내용, 언제 정비 계획 수립한다라고 하는 정비 계획 수립 시기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다 정비 구역을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정비 구역의 계략적 범위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정비 기본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 계획 수립되면요, 이것에 맞춰서 때 맞춰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비 구역의 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구역 지정되면 가장 기본적인 효과, 정비 사업의 시행이라고 해서 이 정비 사업 총 6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두 번째가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정비 사업의 한 종류. 그다음에 주택지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지 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정비 사업의 한 종류. 한편 이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정비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정비구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포함한다라고 했었고요. 좀 특이했던 개념이 있었죠.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거. 자, 요건 이제 정비 사업의 종류로 분류하고 있지만 정비 구역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소위 가로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가 재건축, 공장 재건축에서요. 도시 환경 정비 사업에서 이렇게 정비 사업 총 6개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정비 사업, 정비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고요. 자, 이때 구역 지정되고 나서 시행자의 문제, 오늘 이제 논의를 하게 될 부분이 될 텐데, 일단 시행자라는 거 기본적으로 조합이 제일 중요한 존재이고요. 예외로서 시장으로서 주공 등 지정 개발자 또 있고요. 다만 도시 환경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또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좀 이따 보시겠고, 시행자가 정해지게 되면은 시행자는 건설 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는 건설 계획을 실시 계획이라는 용어를 썼었는데요. 여기서는 사업 시행 계획의 작성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 계획 되겠고요. 요 확정 짓는 것을 사업 시행인가 고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사업 시행인가라고 하는 거 해서 건설 계획의 확정이라고 하는 개념. 자, 그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아파트를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바로 관리 처분 계획의 작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도시 개발법에서는 땅을 나눠주는 계획을 환지 계획이라 불렀었고, 자, 정비법에서 아파트 분양하는 계획을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요 확정 짓는 걸요, 관리 처분 계획의 인가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자, 전체적인 절차를 보게 되면 정비 사업을 시행해 간다라고 했을 때는 정비사업 시행자 주로 조합이 될 텐데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해서 인가 받고 그다음에 공급 계획으로서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는 게 기본적인 골기요. 자,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있으면 이때부터 착공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인가된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다 끝났다라고 했을 때 소위 준공 인가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소유권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가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소유권 넘겨드리겠습니다라고 외부에 발표하는 것을 이전의 고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권리관계 이전 확정은 이전의 고시래 다음 날 도시개발법에서 환지 방식 할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모든 관리관계가 이전 확정되듯이 정비법에서는 이전의 고시래 다음 날 모든 권리관계가 이전 확정된 데 있어 도시개발법 비교를 해봤는데 용어가 좀 다른 걸 제외하고는 기본 구조는 똑같습니다. 자, 교재 139페이지부터 이제 보게 되는데 시행자의 종류 개설을 보시게 되면은 시장원수 지정개발자 주공 등의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신고자 할때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다만 도시 환경 정비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일단 사업 시행자의 경우에서는요 조합이 중요한 축이고요. 또 공적인 주체로서 시장군수 주공 등 지정 개발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환경 정비 사업에서는 추가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라는 개념이 있고요. 자, 일단은 이런 전제에서 어차피 시험용으로는 거기 이제 토지 등 소유자 요게 이제 이슈가
되게 될 겁니다. 다만 용어 관련해서 시장 군수라고 하는 것 해서 보니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군구청장을 가리켜서 시장 군수 이런 것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법조문에 시장 군수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고 시군구청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 같은 말로 시군구청장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겠고요. 주택공사 등에서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를 묶어서 주택공사 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큰 의미 없고요. 시장에서 주공 등 이런 애들은 믿을 수 있는 공적 주체 이런 뉘앙스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 개념. 자, 이게 이제 나중에 조합원의 자격을 따듬을 때 조합원의 자격 기본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로 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구성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옳은 걸 고르시오, 틀린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나중에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이제 묻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주거 환경 개선부터 보니까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에서 일단 논의 포인트는 지상권자에서 약속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라면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까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를 묶어서 부를 때 우리 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에서 우리 정비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비구역 안에서 이루어짐이 원칙이다 보니까 토지 등 소유자란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다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요 정비구역이 아니라 가로구역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로구역 안에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게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 포인트는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재건축을 보게 되면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부속 토지 소유자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이 소재한 뭐 저쪽 주택 그리고 부속 토지 소유자 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은 토지 소유자이거나 건축물 소유자라고 하는 부분은 소위 토지 등 소유자의 범죄에 포함되는데 시험용으로 꼭 기억할 게 재건축에 있어서는 지상권자라는 개념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보통 이제 토지 등 소유자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는 식의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재건축의 지상권자 이렇게 나올 테고요. 그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중에 조합원의 자격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게 되면 재건축의 지상권자 바로 쳐버립니다. 그래서 재건축에 있어서는 지상권자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지상권이라고 하는 개념 이런 식으로 봤었죠. 자, 수목 소유라든가 건물 소유 뭐 이런 것들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소위 이제 지상권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아파트 단지에서 말입니다. 자기들이 그 땅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돈 받고 이 땅을 빌려준다라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에서 지상권자라고 하는 것은 토지 등 소유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자, 뭐 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렇게 외우는 거 이제 기본이 될 테고 나중에 지상권자가 모든 얘기에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재건축의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자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조합원 할 때 살펴보겠고요. 교재 140페이지에 토지 등 소유자의 수산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얘기하려면 도시개발법 얘기를 다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법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해감에 있어서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또 조합을 설립할 때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때 면적 산정을 또 어떻게 하느냐.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해서 산정한다. 토지 소유자 수를 산정할 때 공유하면 대표는 한 사람을 토지 소유자로 판단하게 되는데 출제 포인트 구분 소유자 1대는 각 1인을 토지 소유자로 산정하게 된다. 그 다음에 동의했다가 중간에 철회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나오게 되는데요. 자, 정비법은 이 자체만으로도 한 문제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토지 등 소유자 그 재건축 밑에 하단부에 나왔는데 읽어봤자 별 의미 없고요. 재건축은 지상권자가 빠지기 때문에 문제를 구성할 만한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건축을 제외한 나머지
정비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라고 했으니까 요거 어떻게 머릿수를 셀 것이냐 했을 때 기본적으로 쭉 나오게 되는데 경우수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다한 사람으로 계산합니다. 그게 이제 기본 틀이에요. 첫 번째, 자, 한 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데 그 수인을 대표하는 한 사람을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 해서 요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 공유하고 있으면 대표는 한 사람만을 토지 등 소유자. 두 번째예요. 자, 한 사람이 다수의 필지,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 이때도 기본적으로 한 사람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 해서 정비 구역에서 어떤 사람이 뭐 토지를 다섯 필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섯 사람으로 다섯 표로 계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토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해서 이때는 역시 대표는 한 사람을 토지 등 소유자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이 이제 직접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 토지 수인이 공유하거나 한 사람이 다수의 필지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이렇게 세 가지만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요. 자, 그네 번째 항목은 해석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이제 토지 소유자도 건축물 소유자도 각각 토지 등 소유자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1인을 물어본다.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하게 됩니다. 해서 자, 여기서는 이제 지상권자가 뒤에서 이제 분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것도 나오게 될 테고 하여튼 모든 관점을 바라볼 때 지상권자를 중심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해서 일단은 사실 그 밑에 관련 문제들 분석을 하는데 지상권자는 뭐 사람 취급을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어차피 토지 소유권이 없는 지상권이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대표가 되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 숫자를 계산할 때는 지상권자의 존재는 아예 무시해도 좋습니다. 바로 관련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집안 1을 해갖고요. 토지 소유자 A에서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한 명이 나오게 될 테고요. 자, 집안 2를 보니까 토지 소유를 B와 C가 공유하고 있고, 지상권도 있네요. 지상권에 D와 E가 지상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가면 이런 식이죠. B와 C 중에 대표는 한 사람을 토지 등 소유자, D와 E 중에서 대표는 한 사람을 토지 등 소유자로 봐야 되는데 문제는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이 되어 있을 때는 이때 대표는 한 사람만이 뭐가 된다? 토지 등 소유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B, C, D, E 중에서 대표는 한 사람이 뭐가 된다? 토지 등 소유자. 이런 해석을 할수 있겠고요. 실제 문제가 그 후에도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냥 지상권자는 그냥 다 무시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토지 소유권이 없는 지상권자는 개념은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2번지에서 토지 등 소유자 한명 나오고요. 3번지 보니까 토지 소유자 그리고 건축물 소유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각각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각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 그래서 3번지에서는 2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지 한 명, 2번지 한 명, 3번지 두 명. 그래서 총네명 나왔고요. 4번지 보니까 AA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한 명으로 봐야 되는데 문제는 1번지에서 이미 A를 셌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다수의 필지, 다수의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를 가지고 구성을 한 케이스고요. 4번지는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 총 4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해서 하여튼 지금 사업 시행자에서 조합이 제일 중요한 주제인데 조합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자, 토지 등 소유자의 정의하고요. 해서 그다음에 동의자 수사, 머릿수를 세는 방법까지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재 141페이지 정비사업별 시행자 등 나오게 되는데 상당히 이제 까다로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정말 복잡하게 되어 있고 외우기도 대단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고요. 수험생들은 이걸 갖고 뭐 주구장창 연구를 하죠. 그래서 그냥 뭐 그냥 버려야 될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파트인데 뒤에 이제 관련한 부분들 숫자 때문에 이제 하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정비사업 시행자 그 교재 141페이지에 그림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는 시장, 군수, 주공 등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의미가 퇴색이 됐는데 옛날에 주거 환경 개선사업은 달동네 개선사업에서 행정성이 들어가서 싹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공적 주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 환경 관리 사업 시장 구조 주공등 원칙돼 있고 예외 시장 구조 주공등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죠. 원칙도 예외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법이 그냥 그래요. 법이 이걸 갖고 현실적으로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법이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었었죠. 자, 우리가 원래 재개발할지요. 재개발해서 아파트 분양하기도 원주민 다 쫓겨나는 문제가 있어서 행정청에서 도로 등 확장을 해주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사업 진행하는 것을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시정으로 주공등 뭐 특별히 문제 안 되겠고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가로수택 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예, 시행자 공통적으로 다 조합입니다. 그래서 거기 공동시행 이런 것들 나왔는데 전혀 의미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특이한 것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바로 토지 등 소유자도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런 거니? 나중에 이제 우리가 조합 을 설립하려면 원칙적으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해야 하고요. 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5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가 재건축, 공장 재건축을 의미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법인이 토지를 갖고 있는 경우도 이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5명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로서 뭐가 있다? 토지 등 소유자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셨고요. 해서 지금 이제 나머지 경우수를 보니까 예외로서 또 시장 군수 추궁 등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 첫 번째 쟁점 됐던 거예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 미리 결론 알고 들어가야 되죠. 시장 호수 주공 등에서 공적 주체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달동네 개선 사업을 할 때요. 그냥 시장 호수 주공 등이 바로 마음대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먼저 자, 3분의 2 이상, 그다음에 과반수, 그리고 2분의 1 이하일 때 제외라고 해서 이게 이제 엄청 길어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19회 때 문제인가요? 20회 때 문제인가요? 바로넣기 문제 형태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너무너무 까다로운 문제고요. 옛날엔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은 요즘엔 출제를 안 합니다. 일단 너무 길다는 게 문제가 될 테고요. 해서 어쨌든 과거의 문제 쟁점 삼았으니까 외우는 순서예요. 의미 새기지 마시고 3분의 2 과반수 2분을 숫자가 점점 작아집니다. 제일 큰 숫자가 3분의 2,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과반수, 그리고 세 번째가 2분의 1 해서 순서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복잡한 부분들 뒤에서 한두 개더 나오게 될 텐데요. 이걸 의미를 새기면 안 돼요. 그냥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 과거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과거의 정비 사업을 보게 되면은 자, 예,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예를 제외하고 다 조합이었어요. 그 당시 법에선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해서 출제자는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다 조합인데 유일하게 조합이 시행자가 안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다라고 보게 될 것이고, 근데 시장 거래 주공등이다. 이건 너무 문제가 유치하거든. 그래서 냈던 쟁점이 시장 군수 주공 등이 시행자가 되기 위한 동의 요건에서 숫자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순서 물어보는 것들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거 이제 우리 정비법에서 외울 숫자 첫 번째가 안전 진단 관련해서 10분의 1 이상 신청할 때 10분의 1 이상 이 숫자가 필요했었고, 두 번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 동의 요건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 물어보는 거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예, 그 정도까지. 요즘엔 뭐 내일 확률이 아주 낮은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서 주거 환경 관리 사업 등에 있어서 시행자가 쭉 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은 시장 군수 예외적으로 주공 등 나머지 재개발, 재건축, 가로수택 정비 사업, 그리고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은 주로 누가 된다? 조합이 시행자. 그리고 이미 시작한 것처럼 도시 환경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전체 그림 봤듯이 예외적으로 조합 대신에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인데 시장 군수 주공 등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해서 그 얘기가 이제 여러분 교재 143페이지 쭉 하니
나열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 이게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버려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8개 항목 숫자를 물어봤던 문제인데, 이거는 그냥 이런 매년 이제 우리 공법 같은 경우 출제를 함에 있어서 자 그런 게 있어요. 그냥 틀리라고 내는 그런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전형적인 출제 기술이에요. 그럼 이제 찍고 넘어가야 되지, 이걸 외워서 어떻게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 그림을 보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리고 도시 환경 정비 사업 등에서 그지역 주민 바로 조합 등이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인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시장으로서 주공 등이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해서 이 사연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조합이 정상적으로 정비 사업을 잘 추진해 가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여리버리 그냥 뭐 1대 조합장 구속되고 2대 조합장 깜빵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동네가 개판이 되게 되면, 그때는 누가 시장, 군수, 주공 등이 예외적인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역시 잘안 나는데 정비 사업의 대응. 요건 이제 기본 명제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요 얘기는 이제 역시 흘려 보내야 되는 내용인데, 자, 워낙 법조문이 길어서 일반 수험생들이 읽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조합이, 정비사업은 주로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사업법이 대단히 지연이 많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군수, 주공 등이 예외적으로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 주공 등이 시행자가 되게 되면 그 개발 이익 등은 당연히 새로운 시행자인 시장, 군수, 주공 등에게 귀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이 동네가 아사리 판이 된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주민들이 불안해서 시장 우수 주공 등 사업 시행자 한다면 데모드라고 난립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관리 의무는 그대로 조합 또는 토지 등소에게 남겨놓고 실무적인 요소만 자 바로 담당하는 것, 시장 우수 주공 등이 담당하는 것을 정비 사업의 대행 대신 시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기본 명제만 보겠습니다. 시장 군수, 자,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또 시장 군수는 자,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서 주공 등으로 하여금 정비 사업을 시행케 할수 있다라고 해서, 이건 뭐 시험 용으로는 거의 보다시피 그렇게 많은 출제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가장 이게 어려운 얘기가 이거예요. 원래 사업 시행자 누가 된다? 자, 조합 등이 된다. 근데 조합이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진행을 하지 못하면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 주공 등이 시행자가 되게 된다. 자, 그런데 말이죠. 또 이런저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해서 시장, 군수가 대신하여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시장, 군수가 주공 등을 시행자로 대행자로 추정해서 시행케 할수 있다 해서 대행까지 뼈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142페이지 옆에 그 지문 한 5개 나와 있는데요. 자, 과거에 나왔던 지문이고요. 한 번도 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 과반수의 동의니만 이런 것들 전혀 중요치 않아요. 왜? 실질적으로 정비법에서 중요한 주제는 조합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 조합에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자 전체 그림에 관한 부분이고요. 다만 여러분 교재 144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시공자의 선정이라고 하는 거. 자, 요게 이제 지금 26회 때 관련한 문제로 구성이 됐었어요. 자, 요거 이제 보려면은 바로 보기에 앞서서 앞에 내용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 것이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 교재 102 페이지 10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조성한 조성 토지 등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급 방법이요. 경쟁 입찰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의 경우 추첨,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수의 계약의 방법에 따른다.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이렇게 가자고 그랬어요. 원칙은 다 무조건 틀린 편. 해서 이러이러한 경우 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틀렸습니다. 아무 말 없어야 돼요. 근데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항상 예외 지문 아무거나 하나 끌고 와서 경쟁 입찰에 의한다라는 식으로 틀리게 뽑아지고, 그다음에 330 이하의 단독 주택 용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르면 다 바로 수의 계약의 방법에 따른다. 이렇게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시험 문제에서는 경쟁 입찰과 추첨과 수의 계약을 비교하는 것이 자 출제가 되는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장에서는 330 이하의 단독 주택용지 이 개념은 정확히 외우고 있습니다. 나머지 질문을 다 해결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공부를 해 가실 때이 구조를 보고 딱 포인트 하나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제 144페이지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요 이 정비 사업을 하면 시공자를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이제 경쟁 입찰로 가는 게 원칙이다. 당연히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서 지금 조합에서 시공자를 선정을 하고 또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는데, 만약에 수의계약이다 그러면 몇 명이서 다 헤쳐먹습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따로 얘기가 없으면 당연히 어떻다. 공급 방법은 경쟁 입찰에 따른다. 그래서 법조문 쭉 나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외울 수도 없을 뿐더러 원칙만 잡아야 돼. 따로 얘기 안 하면 어떻다? 경쟁 입찰. 그러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외울 게 뭐냐면 경쟁 입찰이 아닌 경우를 외우시면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정비사업 조합인 시행자에서 정관이 정하는 방법. 이거 볼까요? 기본적으로 조합이 시행자일 때 경쟁 입찰의 방법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이때 자 어떻다 정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바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경쟁 입찰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산업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 등 소유자인 시행자를 보게 되니까 자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었고요. 이때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논의 포인트는 건설업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바로 경쟁 입찰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경쟁 입찰이 아니라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래서 나머지는 뭐볼 것도 없어요. 다 결국은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주로 경쟁 입찰의 방법에 따라서 공급하는 자, 이 시공자를 선정하다 이런 의미가 되게 될 것이고요. 해서 시공자 선정함에 있어서 자, 지문 길이 좀 짧고 외울 만한 게두 가지예요. 바로 경쟁 입찰이 아닌 거. 조합원 100인 이하인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쟁 입찰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한편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역시 조합자자 이때는 조합의 정관에 대응하는 개념이 규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될 것이고, 이제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한다.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모르면 다 경쟁 입찰 이런 의미로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까지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토지 등 소유자 하나를 제외하고 앞에는 조금 영양가가 없어요. 그럼 이제 주로 출제 포인트 145페이지부터 보도록 합니다. 앞에서 이 정비사업 시행자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조합이라고 불렀었고요. 자 그런데 우리 교재 145페이지 구성 등 원칙이라고 해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그다음에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요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자 중간 얘기 빼버리고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서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라. 이게 좀 특이한 거죠. 우리가 도시개발조합 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려면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조합을 설립할 때는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그 동의요건 바로 위에 원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예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예외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146페이지 해서 보니까 지금 원래 조합을 설립하려면 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예외라고 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답을 뽑는 그런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 예외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토지 등 소유자 뭐 5명 이상이라든가 과반수의 동의 뭐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추진위원회 시장군수의 승인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문제 구성이 이루어졌는데 이 예외 조항 즉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에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는 이 예외 조항이 법에 들어온 이유로는 자 앞에 동의 요건 등은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법조문에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원칙은 내면 큰일 납니다. 예외가 있을 때 원칙을 내면 출제 오류 시비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라고요. 간단한 거. 계속 27회 때 답이 됐었고 아마 이게 26회 때도 답이 됐던 주제가 가로 주택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할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서 자 지금 조합 여러 개가 있죠. 그 중에서 자 가로주택정비사업만 어떻다.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조합을 설립을 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그리고 자,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이런 것들은 당연히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자, 그 정도까지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교재 145페이지에 철회 효력 발생 시기 중간 얘기 좀 생략을 하고요. 요거 특이한 거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지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과반수의 동의 필요했었고요. 그다음에 시장구세 승인 뭐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그거죠. 자, 동의 얘기가 나오기도 항상 철회라고 하는 개념을 상정을 해야 되고요. 동의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어떻다. 철회도 가능하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비법이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었죠. 바로 효력 발생 시기라고 하는 거. 자, 기본 개념 우리 민법에서 논의하게 되는 의사 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원칙은 이제 도달주의였었고요. 민법 영역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예외, 바로 발신주의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격지자 간의 계약이 있어서 승낙의 통지라고 하는 것은 발신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권 대리인의 법률 행위에 있어서 그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확답을 최고했을 때 본인의 확답이라고 하는 것은 발신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뭐 이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순서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이런 일정한 토지 등 소유자가 추진위원회를 자 을이라고 부르게 된다면 을한테 동의의 어떤 의사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을은 사실 이 내용을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군 구청장도 한테도 알려줘야 됩니다. 바로 시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니까 해서 이 갑이라고 하는 동의 의사 표시는 원칙은 누구한테 했는데 을한테 했는데 누구도 이 내용을 알고 있다. 병이라고 하는 시군 구청장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랬을 때이 갑. 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의사표시를 철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의 철회의 상대방은 당연히 누가 된다? 을이라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그 의견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딱 지금 이제 과반수 가득 채운 상태, 겨우 채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 동의를 철회하게 되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허공에 뜹니다. 과반수 요건을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상정해 가지고 자 갑이 철회 의사 표시를 했을 때 도달이 되거든요. 을이 등기부편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비법에서는 누구한테 을한테 당연히 편지 보내주는 건 당연한 일이고 누구한테 병한테도 얘기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볼까요? 지금 우리 문제랑 관련된 게 예를 들어서 10월 1일 날 갑이 편지를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2일 날 누구한테 자, 이 병이라고 하는 시군 구청장한테 도착을 한 상태고요. 이 사람 계속 편지를 안 받아 한 10월 7일 날 편지를 받았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을 때이 철회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냐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10월 7일이 되는 거예요. 이 일과 아무 관련 없어. 왜? 이 철회 상대방은 누가 돼야 되니까 바로 을이라고 하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되니까. 자, 그런데 이 10월 2일 날 편지를 받은 병이란 자가 10월 3일 날 팩스로 을한테 이 사람이 철회했다라고는 사실을 통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10월 3일도 편지를 받고 10월 7일도 편지를 받는 그런 꼴이고요. 이때 철회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 빠른 때 바로 10월 3일날 도달한 것으로 본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사령으로 구성이 됐는데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바로 그 문제인데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동의의 철회 그리고 반대 의사 표시라고 하는 것은 철회사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데 바로 상대방은 누가 됩니까? 이때는 추진위원회가 되겠죠. 그리고 또는 뒤에 자 시장 건수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사가 접수한 사실을 통지한 때둘 중에 하나네요. 도달한 때 또는 통지된 때 중에서 빠른 때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자이 얘기는 도시 개발법에서 동의 파트 얘기 나오기도 항상 철회라고 하는 주제가 논의 대상이 되는데 그때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도시 개발법에서는 동의사 철회할 수 있다. 그리고 철회하면 동의사 수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정비법에서는 자 이렇게 철회 의사 표시 있을 때 그중에서 빠른 때 효력이 발생한다. 요 정도까지 보셨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거기 이제 가로수택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 하나의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업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좀 오래전에 이제 나왔던 문제 유형인데요. 문제는 이 추진위원회 업무를 외우시면 머리가 지진이 납니다. 해서 뭐그 말이 그 말이기 때문에 알아먹을 수 없고요. 어차피 시험에서 논의의 쟁점을 삼는 것은 이 추진위원회하고 바로 조합의 업무를 비교하는 형식이 되게 됩니다. 해서 자 우리가 조합의 업무 따로 못 외우고요. 전체 그림을 통해서 숙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건설 계획인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을 하고요. 공급 계획인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업무를 외울 것이 아니라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할수 없는 거 사업 시행 계획의 작성 그리고 관리 처분 계획의 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체 그림 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업무 중에서 7번 계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의 작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조금 이제 지금 사업 시행 계획서는 누가 작성하고 조합이 작성하고 관리 처분 계획도 누가 조합이 작성한다라고 했는데 계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의 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지금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조합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고요. 해서 이 조합을 만들려면 또좀 이따 일정한 동의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 조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토지등 소유자한테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도장 뭐 종이 돌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도장을 막 찍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짓말해야 돼. 해서 지금 한뭐 토지가 감정평가만 2억 정도 가치가 있는데 앞으로 자 아파트 분양받으면 한 6억짜리 분양을 받을 거다 분당금 안낼 거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동네 건폐율 얼마고 용적률 얼마인데 이다가 몇 세대 아파트를 뽑을 수가 있는데 등등등 그러니까 6억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 등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저희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서는 계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의 작성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옆에 지문 중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관련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당시 한 벌써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 당시는 나름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데 지금 여기서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이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정비사업의 진짜 전문가 이 사람을 뭐라 부른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인일 수도 있고 법인이 될 수도 있는데 주로 법인이겠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뭐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뭐가 된다? 정비사업자 전문 관리업자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해서 지금 실질적인 것은 이두 페이지에 걸쳐서 주된 논의의 대상은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바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요거 하나 갖고 정말 징글징글하게 우리 먹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칙과 예외라고 했을 때 예외가 출 포인트 앞에 내용 뭐다 외워봤죠. 지금 와선 거의 출제될 가능성이 낮고요. 그다음 교재 넘어가서 147페이지 자 조합에 관한 내용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 봐야겠네요. 먼저
재개발조합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에서 자 지금 보니까 동의요건 나와 있어 동의요건에서 일단 구조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재개발조합 정자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 등이 조합을 설립하려면요 동의 필요하고요 두 번째 설립 인가라고 하는 거 시장 우세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좀 이따 설립 등기라고 하는 것까지 필요합니다. 해서 숫자 외우셔야 돼요. 바로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 동의 요건 4분의 3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어떤 게 4분의 3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 앞에 있는 게 4분의 3이고요. 뭐가 2분의 1입니까? 했을 때 뒤에 있는 게 2분의 1입니다. 이런 부분은 문장이 너무 길기 때문에 지문 형태로는 출제를 하지 않고 무조건 괄호넣기 형태로 문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그런 거 있었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서 시장 우수 주공등이 시행되고 되는데 일정한 동의 요건 등 해서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 이렇게 외웠듯이 자, 재개발 도시 환경 정비 사업에 있어서 동의 요건 4분의 3의 2분의 1 이렇게만 단순하게 외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 시장 우세 인가라고 하는 거 받아야 할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가로 주택 정비 사업자 숫자 볼까요? 10분의 8에 3분의 2라고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자, 숫자들 외우실 게 자, 재개발 4분의 3의 2분의 1뭐 도시 환경 정비 사업자도 4분의 3의 2분의 1 똑같은 구조인데 뭐 알아서 판단하시고 그다음에 가로 주택정비사업조합 얘는 저 앞에서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을 쟁점으로 삼았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제 10분의 8에 3분의 2라고 하는 숫자 체크해 주시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주택단지 안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그냥 일정한 동의 요건 필요합니다. 근데 숫자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외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럴 시간에 재개발과 가로 주택 정비 사업자 숫자를 정확히 외우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공부 방법이 되겠네요. 자, 요건 이제 고 여러분 교재 148페이지 문제 한번 보고 나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외웠던 것은 재개발 4분의 3의 2분의 1, 가로 주택정비사업자분 10분의 8에 3분의 2, 이것만 외웠거든요. 근데 지금 처음 보니까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어요. 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살펴보자 할때 앞에 뭐가 돼? 4분의 3에 뒤가 2분의 1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기역은 2분의 1이고 니은은 4분의 3에서 답은 결과적으로 기억이 아까 2분의 1, 니은이 4분의 3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그래서 4번인가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지금 재건축을 외우지 않았는데 재개발 하나 외워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문제가 비슷한 게또 나왔었어요. 여러분 교재 기준 155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자, 그 역시 동의 요건을 묻는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7번 문제입니다. 해서 보니까 도시 환경 정비 법령상 괄호에 들어갈 내용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해서 또첫 번째가 재건축 딱 쳐주고 있어요. 멘붕어죠. 근데 두 번째가 가로 주택정비사업 나와 있어요. 10분의 8에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디귿이 10분의 8, 리을이 3분의 2.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10분의 8에 3분의 2가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은 항상 끼어 나오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유형의 문제, 전 거의 똑같은 문제 유형이 될 텐데 항상 뭐부터 뒤부터 보셔야 돼. 항상 앞에는 어렵게 내고요, 뒤는 쉽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이 겁나 많아요. 그래서 일단 재개발 4분의 3의 2분의 1, 가로 주택 정비 사업자분 10분의 8의 3분의 2라고 하는 거. 이것만 외우셔도 이 어마무시한 문제를 다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재건축 매번 던져줄 거예요. 그러나 재건축은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되지 않는다. 해서 10분의 8의 3분의 2, 그리고 재개발은 4분의 3의 2분의 1까지
정리해 봤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교재 148페이지 설립 등기.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한 것은 재개발 도시 환경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4분의 3, 2분의 1 설립 인가, 설립 그리고 등기라는 과정을 거쳐야지 조합은 재개발 조합 등은 성립되게 될 것이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10분의 8에 3분의 2에 그리고 설립 인가, 설립 등기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또 성립이 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볼수 있겠고요. 설립 등기라고 해서 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해서, 뭐 이게 도시개발조합도 마찬가지고 소위 법인이라고 하는 것, 등기라는 요식 행위를 통해서 바로 법인격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합 설립 동의어권 보셨는데, 자, 어려운 얘기 하나 해볼까요? 교재 147페이지 가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까지 어떤 공부해 오면서 패턴 얘기가 있었죠. 지금요, 조합을 설립할 때는 인가를 받도록 했었습니다. 그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당연히 자 인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앞에서 재개발 등의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사업 조합에 있어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4분의 3의 2분의 1 그리고 이런 동의요건과 설립 인가를 받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조합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당연히 동의 받아야 되고요. 설립 인가도 받는 게 원칙. 근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바로 예외 항목이죠. 인가 받은 내용 중에서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가 문제가 되게 되는데, 이때는요 동의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가 요하지 않습니다. 인가 대신에 신고로서 가능하다 해서 이게 이제 패턴 문제인데요. 지금 정비법 파트에서 제일 어려운 게 예예요. 우리 앞에서 공부해 오실 때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 원칙은 인가, 예외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이 문제를 구성할 때 똑같은 식이죠. 자, 틀리게 구성하고 싶으면 이런 내용을 변경할 때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추가해서 이런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틀리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패턴, 자, 정비법 문제에서 세 군데가 나오게 될 텐데, 그 중에 하나 제일 까다로운 거, 절대 경우수를 보시면 안 돼. 원칙을 계속 새기고 예외가 갖고 시험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된다는 거 미리 알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47페이지 오른쪽에 두 번째 박스 보니까 뒤에, 자, 보니까 신고하고 147페이지 두 번째 박스 시장 동의 없이 시장 분석에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해서 오른편 이렇게 뽑아냈어요. 해서 이게 이제 뭔 소린 거 아니? 자, 경미한 상의 변경은 어떻다? 원래 인가 받은 상을 변경할 때 인가 받고요 동의 받아야 된다라는 전제에서 경미한 상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떻다? 인가 요하지 않는다. 즉 신고로서 가능하다. 그리고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패턴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좀 이따가 자 사업생 인가할 때또 관리처분계 인가할 때 똑같은 패턴을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149페이지 제일 상단부 조합원의 자격이라고 하는 거. 자, 색깔을 좀 잘못 입혔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토지 등소유자. 두 번째 줄에 토지 등소유자. 요거 이제 밑줄 좀 그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소유자로 하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앞에서 우리가 토지 등소유자가 뭐냐라고 했을 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이요. 근데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정비구역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렇게 외우기로 했었어요. 다만 재건축에 있어서 지상권자 제외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해서 이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자, 바로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되는 게 기본인데, 재건축에 있어서는 지상권자라고 하는 개념은 배제가 되게 됩니다. 해서 거기 이제 보게 되면은 자, 그 뒤에 이제 중간에 이제 괄호 열고 재건축과 가로 주택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동의한 자에 한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고요. 일단 기본 개념을 설명드리면 정비 사업은 기본적으로 공법에서 다루는 공익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법체계상 이런 사유재산권의 영역입니다. 해서 사실 이 정비법 정비사업 중에서 재건축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그래요. 자, 최근 아니고 한 10년 넘긴 했는데 11년 사이에 재건축이 원래 주택법이 있다가 정비법으로 옮겨옵니다. 그래서 주택법이라는 것은 아파트 공급에 관한 법이죠. 단순한 사유재산권에 관한 법. 해서 지금 재건축은 원래대로 치면은 자 사유재산권에 관한 부분이니까 정비법에 들어올 사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하도 집값이 뜨고 난리가 나니까 공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억지로 정비법으로 집어넣는 꼴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재개발 같은 경우 도시개발자업도 마찬가지고 조합 설립 찬반을 불문하고 일정한 자격과 좀다 조합원이 됩니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조합원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자 가로수색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재건축과 유사한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자이 재건축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설립에 동의한자만이 조합원 된다. 그리고 그 얘기랑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 소위 매도청구라고 하는 거. 자 재건축 조합설립에 반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주택 정비사업조합에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조합원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자 실제로 사업 진행을 하면서 소위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게 된다. 그 정도까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관련 문제로서는 간단한 문제 있죠. 교재 149페이지에 재개발 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조합의 구성원이 될수 있는 자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표현만 이래 되어 있고 결국은 토지 등 소유자가 무엇이냐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런 것이 뭐가 된다?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토지 등 소유자의 범주에 바로 재개발 구역이라고 전제했으니까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지상권자는 조합원이 될수 있다 해서 하여튼 문제 구성할 때 계속 논의 포인트는 조합원 될수 없는 사람 하게 되면 재건축의 지상권자 그리고 조합원 될수 있는 사람 하면 재개발의 지상권자 이런 식의 논리 구조에서 뒤에서 관리 전문 기획할 때또 한번 지적을 하겠지만 이 지상권자는 분양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등 시험용으로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149페이지 하단부 특히 과열 지구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의 조합원의 지위 양도라고 해서 자 일단은 자 기본 틀부터 가겠습니다. 자저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양수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했을 때 당연히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사유재산권이니까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사고팔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런데 그 지역이 일정한 전매 제한을 받게 되는 투기 과열 지구, 주택법에서 따로 공부합니다. 투기 과열 지구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양도 양수를 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이 투기 과열 지구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양수할 수 없다고 했는데 불법적으로 양도 양수를 하다 걸리게 되면요. 이때는 바로 현금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원칙 가장 기본 기승전결의 기에 해당하는 거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는 양도 양수로 할 수가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투기 과열 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는 양도 양수로 할수 없고 하다 걸리면 현금 청산.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쟁점 뭐냐 했을 때 투기 과열 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라고 할 때라도 예외적으로 양도 양수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해서 그게 이제 150페이지에 나열이 되어 있죠. 총 5개인데요. 사실은 이 자체는 요즘에 여기서는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법 영역에서 전매 제한 얘기 워낙 중요한 이슈니까 예습하는 마음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자 5개 사유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수 있습니다. 그중에 상속과 이혼이라고 하는 거 바로 신분상의 변동에 따른 재건축 조합원 지위의 명의 변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래 가볼까요? 투기 과열 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아빠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아들한테 명의를 넘겨줄 수가 있는 애 있을 때할수 없습니다. 왜? 투기 과열 지구의 재건축 조합원 지위는 양도 양수를 할수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상속인이 아들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이웃으로 인한 양수 나와 있죠. 자, 이런 경우죠. 자,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특히 과열 지분의 재건축자본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배우자가 존재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그 배우자한테 이 특히 과열 지분의 재건축자본의 지위를 넘겨줄 수가 있느냐 했을 때할수 없다고요. 근데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위자료 쪽으로 이거 이제 대물변제 한 유형이 될 텐데 그렇게 넘겨주는 것은 어떻다? 가능하다 해서 이 상속이나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상의 변동에 따른 명의 변경을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양도, 양수라는 개념은 좀 적절치 않은데 하여튼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사예요, 이사. 3번, 4번, 5번 다 이사인데요.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세대원 차원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 해서 첫 번째 이것도 다 묶어서 불가피한 이사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자, 첫 번째 나온 것이 세대원의 근무, 생업상의 사정, 질병 치료, 취약, 결혼 등으로 인해서 세대원 차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로 이사 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투기 과열 지구나 재건축 조합원의 지를 팔고 갈 수가 있다. 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불가피한 사이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사람을 만나서 팔고 가라.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이 팔았을 때살 수가 있다. 이런 취지고요. 두 번째, 해외 이주, 해외 2년 이상 체류라고 해서 다른 나라로 이사 가는 경우 이렇게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이사 가는 경우에도 세대원 전원 이사 간 나라로 가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투기 과열 지분의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 양수를 할수 있다. 팔고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거 제일 이제 힘든 거죠.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경우냐면 이분이 원래 자기 명의로 투기 과열 지구나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나한테 자, 이 새로운 그 주택, 기존의 주택을 상속을 시켜줬습니다. 내가 유일한 상속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투기 과열 지구나 재건축 조합원의 지를 양도할 수 있다 해서 크게 이제 신분상의 변동 원인으로서 상속과 이혼이라고 하는 거 다른 도시로 다른 나라로 다른 세상으로 가신 분 주택으로 불가피하게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건축 지분을 팔 수가 있다. 요 정도까지 보셨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의 지위 그게 주로 나오고 조합원의 지위 양도 중에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그중에서도 특히 과열 지분의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가능 사유까지 살펴봤고 잠시 쉬었다가 2번부터 이어서 가도록 합니다.